넘어갑니다. 마주 선수가 이제 경기 시작을 초인기를 앞두고 팀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균 선수. 이제 문제 운명의 전장은 조지를 그리고 마주 선수. 자, 두 선수 모두 좋은 경기를 보시고 군락입니다. 군락 3세트 시작됩니다. 3세트 시작됐습니다. 마재훈 선수가 보이네요. 9시 지역 조디학에서 오버로드는 12시 지역으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마재훈 선수의 모습이 지금 리버스 앵글로 잡히고 있습니다. 라이브 캠으로요. 박성기 선수입니다. 6시 지역에 박성기 선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세트는 워낙 짧게 끝났기 때문에 별로 아쉬움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전장. 3대12로 테란이 좀 밀리는 전장에서도 이겼는데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전장에서는 테란이 못 이길 이유가 없다. 특히나 내가 못 이길 이유가 없다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균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종족전은 프로토스전이 맞는데 싫어하는 종족전은 테란전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저그전은 재밌다고 그럽니다. 예, 경기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에서도 뭔가 자신의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 자체가 경기를 재밌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말씀해 주신 데이터 지금 조디학에서 테란이 2대0으로 바로 연버정 선수가 이주영 선수를 주현준 선수가 박태민 선수를 눌렀다는 기록이 지금 상단에 나오고 있네요. 과연 3대0 혹은 2대1 박성균 선수와 마지훈 선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20초가량 이제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일단 앞마당 멀티가 운전한 앞마당 멀티가 존재하는 맵이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뭐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앞마당 해철이나 커맨센터를 가져가고 난 이후 그때부터 본격적인 경기 운영을 할 듯하고 그런 운영에 박성균 선수는 참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 블루스톰에서의 그 자신감 넘치는 네. 경기 운영도 그랬고 네, 뭐 두 번째 경기 로키라는 맵은 그런 형태로 플레이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갈래갈래 이제 뭐 새끼리 좀 나 있고 저가 또 그 지역의 기동성을 활용하는 유닛의 기동성을 쉽고 활용하는 예,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본 다음 안 통하니까 예, 지지 선언을 좀 빠르게 해버린 것 같고요. 투베럭스입니다. 예. 입구가 넓기 때문에 앞마당으로 들이닥칠 수 있는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의 그 기습적인 저글링에도 조금 수비력을 키우려면은 투베럭이 적당하죠. 네. 투베럭을 했든 원베럭을 했든 그냥 이후에는 아마 커맨드 센터 가져가면서 네. 정석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재훈 선수의 어떤 기습적인 체제에 대해서 전혀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알맞게 대처해 나가는 이 박성균 선수의 전술적인 능력 이런 네. 것들이 이 첫 번째 경기에서는 굉장히 빛났지 않습니까? 아, 바로 그렇게 또 경기 운영이 된다면은 박성균 선수가 마재훈 선수를 상대로 네. 네, 원머리 뽑았어요. 지금 앞마당 네. 확인했죠? 투머리. 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 SB입니다. 센터 지을 생각이죠? 네. 커맨드. 그리고 해철이가 이제 마재훈 선수의 해철이 네, 뭐 전속적인 운영으로 가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투머리 뽑고 앞마당에다가 대놓고 확장. 네. 마재훈 선수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머리 대기 중. 양 선수 뭐 네. 상대 군지는 정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양 선수 모두가 그래도 이런 플레이 하겠구나라는 예측은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좀 있네요. 마재훈이 8 저글링 뽑았습니다. 앞마당 라바에서도 저글링 찍었어요. 예. 안 뛰네요. 근데 뛰다가 지금 SCV에 잠깐 SCV를 잠깐 신경 썼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상 언덕 윗지역에 올라간 머리를 잡아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역시 입구가 넓기 때문에 이제 저그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상황 봐서 상대방이 앞마당이다 이러면은 저글링 많이 뽑지 않고 그러고 이제 경기 운영하는데. 예. 네. 8저글링까지 뽑아가면서 압박을 적절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테란이 자신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고, 게다가 앞마당을 너무 안전하게 주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어서 8저글링까지 생산한 겁니다. 압박을 예. 가하고 있는? 마지막. 예. 조금이라도 압박을 하기 위해서, 네. 8저글링까지 뽑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균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야 워낙에 정석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을 거다.
전진 배럭 뭐 극단적인 BBS 이런 거 안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원배럭 출발이 됐든 투배럭 출발이 됐든 팔 저글링이 바로 뛰면 좀 압박을 느끼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타입에.